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평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차 공천 확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이창용 예비후보 등 모두 26명의 공천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민평당은 또 현재까지 전남 지역 후보자 91명을 공천했다며 오는 16일 경선 지역을 확정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도 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인사와 청년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각 정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어제 도내 2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흥군수 예비후보에 5명이 등록했습니다. 지방소멸 위험 지역인 고흥을 살려내겠다는 각 후보들의 야심찬 공약들로 벌써부터 뜨거운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군수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명의 예비후보가 몰리면서 일단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지낸 공영민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고흥 구석구석을 누비며 들었던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고흥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청정지역의 고흥의 농축수산물은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이거를 브랜드화하고 6차 산업화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는 김학영 후보는 주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묘안을 갖고 있다며 심각한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서 여기서 인류고등학교를 만들고 인류중학교를 만들면 우리 지역에서 교육 과정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지에서 도온다. 전남 도의원 출신 송형건 후보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 향후 100년 번영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고흥을 살릴 6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어촌의 구조를 지금부터 바꿔나가서 고흥에 오면 돈이 될 수 있는 농업, 돈이 될 수 있는 수산업, 돈이 될 수 있는 축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고흥군 의회 의장을 지낸 장세선 후보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웰빙 고흥을 만들겠다며 고흥 사람, 고흥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실정, 아픔이나 원하는 부분들을 눈빛만 봐도 제가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농어민들 또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부시장 출신으로 일찌감치 민평당 후보로 확정된 송기근 후보는 분열과 반목이 아닌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활력이 넘치는 고흥 건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귀농, 귀촌, 귀여, 또 고흥 출신 고흥 출신들의 귀향 이런 걸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고흥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으로 어느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이 어제부터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신정훈, 김영록, 장만채 등 3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6만여 명의 권리당원과 6만 개의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ARS 투표를 실시하고 각각 50%의 비율로 합산해 본선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투표 결과는 오는 15일 늦은 오후쯤 발표될 예정이며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1, 2위 투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도시민들의 농촌 관광과 농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79만 명에 지난해 95만 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이 크게 늘고 같은 기간 농가 수익도 87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올해 110만 명 방문 110억 원의 수익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도내 143곳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25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방문객 안전, 시설 화재 보험 등의 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관련 사업에 무관심했던 탓에 아직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19살의 나이로 3.1 독립운동에 나섰다 일본 헌병에 체포돼 고초를 겪은 윤형숙 열사의 묘지입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윤 열사는 순국한 지 54년 만에 건국포장을 받았습니다. 친조카 윤치홍 씨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저 본체에서 잘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일본의 그 육군성에 가서 재신청을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새로운 자료를 갖다가 계속 내고 그래가지고. 윤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시민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 50여 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했고 18명의 포상을 받아냈습니다. 그중에는 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한 이선우 열사와 전남 도서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한 이병현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로 단체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시로부터 받았던 지원금은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끊겼습니다. 발굴해야 할 유공자들이 많이 남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단체의 활동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선종 기준이 개선되면 과거에 있던 발굴했던 자료와 여수시 독립유공자 유족회 그 자문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발굴 그 추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뿐 아니라 후손 찾기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수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이형영 전기체 지사의 후손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는 차량 블랙박스를 비롯한 수백 점의 디지털 기기들이 수거됐습니다. 부식이 심해 복원이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찾지 못한 침몰 원인과 과정에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차량을 꺼내기 시작했던 지난해 6월. 이후 두 달 동안 차량용 블랙박스 26개가 발견됐고 복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 맡겨졌습니다. 그 민간업체에다 맡긴 이유는 국가수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이 포렌식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부식 때문에 복원 방식을 새로 개발해 세월호 참사일을 의미하는 R416으로 이름 지을 만큼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블랙박스를 포함해 인양 이후 선체에서 발견된 승객들의 디지털 기기 300여 점 가운데 30%가량이 복구됐습니다. 부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사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머리에 내 안에 있는데 뇌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데이터는 살아있는데 접근 차량 블랙박스 26개 가운데 복원에 성공한 건 현재까지 17개. 침수 과정과 배의 기울기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물인 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자료들, 그것도 디지털 자료가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선조위 활동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복구되지 않은 디지털 기기와 증거 자료 등은 2기 특조위가 넘겨받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업단지 내에 동부지원을 건립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전남 동부지역에 밀집해 있는 국가산단의 환경오염사고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동부권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도 검사와 함께 순천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입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율촌산단에 들어선 신청사는 총 사업비 111억 원을 들여 4,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대기보전과와 산업해수과, 농산물 검사소 등이 배치됐습니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고흥 해창만 수변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아빠와 함께 우주캠핑 행사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캠핑 행사는 글램핑과 반글램핑, 야외 텐트 등도 함께 준비될 예정이며 관광지 스탬프 투어와 캠핑 요리 만들기,
가족과 함께 낚시 힐링 타임, SNS 홍보 확산 이벤트 등이 진행됩니다. 고흥군은 해창만 일원이 주변의 수려한 경관은 물론 낚시까지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서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남부로도 차츰 강풍주의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30에서 70, 제주 산지로는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충청과 남부 10에서 50, 서울 경기와 강원도로도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 내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기온이 11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고요. 내일은 맑아지겠지만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계속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비는 오후에 서쪽을 시작으로 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셨습니다. 네,